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하면 기도의 응답과 함께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첫째,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즉,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찬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잘 나오고 헌금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문 9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는 말씀처럼 자신도 모르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받은 은사와 능력이 마이너스가 되고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소멸이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없어지며 지혜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면서 미워하는 입술을 감사함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빛으로 갈 것인지 어두움으로 갈 것인지는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니 헷갈리고 향방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하셔서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눈을 멀게 합니다. 즉,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떠졌던 영안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면 밝은 빛이 다가와도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운전을 베테랑급으로 잘한다 해도 야간에는 자동차의 눈인 양쪽에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안과 영적 귀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많은 연단을 겪고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가할 때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바세바는 왕의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눈이 점점 멀어져간 다윗은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충신 우리아 장군을 맹렬한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데려옵니다. 이 일로 인해 백주대낮에 자식들이 칼부림을 하고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기에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늙은 다윗 왕에게 동료 수넴녀인 아비삭을 주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 다시 어두운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천명을 죽였던 삼손도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평안하다고 하다가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 사사기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기에 블레셋인들에게 잡혀서 눈이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졌던 사람이 다치면 얼마나 답답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연고로 만사가 귀찮아지고 아예라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총명이 점점 어두워져서 눈이 멀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첫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즉 갈 곳을 알지 못한다. 향방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눈을 멀게 한다. 즉 빛을 잃는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결과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결과 속에 들어가셔서 빛의 길로 들어가 영생으로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